첫 번째 화면 주세요. 자, 재혼할 때 결혼식 올린다? 아, 안 올린다? 이거, 자, 뭐, 혹시 어떠세요? 올린다? 여자분들은 또 다를 수 있네요. 저는 네. 올려요. 아, 무조건 그치, 올린다. 사람들도 초대해서 다 할 것이다. 네, 왜냐면 저는 이제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원했던 결혼식이 아니었어요. 그냥 빨리 급하게 부모님이 원했던 결혼식이어서 아빠의 결혼식이었어요.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제 다시 결혼을 하면 좀 내가 꿈꾸는 원하는 네.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외국 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미국에서도 결혼했었는데 조금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만 좀 조그맣게 축하받으면서 네. 예. 임재 마담님 저는 결혼하시게요? 임재 마담님 저는 결혼하시게요? 이혼이 먼저인데 아 저는 꼬리예요. 저는요 지금 이혼 받았다고 했는데 너무 이게 마음이 안 비슷한데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너무 바라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? 너무 계획이 있군요. 다 계획이 있군요.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투표 나온 말 타시는 가슴이 있어 너무 여자 보통 우리 여자의 마음은 글쎄 이제 제 마음은 저도 한다 쪽이거든요. 근데 왜냐면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결혼식이라는 그 자체가 두 사람에게 어떤 책임 의식, 책임 어떤 이런 거를 형식화를 시켜주는 그런 어떤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. 그 0.01mm도 안 되는 종이 얇은 종이 쪽지에 사인 하나 해놨을 뿐인데 너무 당당하게 나 남편이고 나 부인이야 라는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결혼식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커다랗고 화려하게 뭐 많은 분들께 물론 축하를 받으면 좋지만 두 번 다시 이 남은 생을 놓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잘 살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에 대한 어떤 행사? 그래서 저는 꼭 하고 싶어요. 그냥...